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7장을 드리겠습니다. 속에 모두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앞에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 앞에 모든 일을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유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결산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365일의 모든 시간들을 회고해 봅니다. 주님 그릇되고 곡절된 그 부분들을 주님이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주셔서 모든 것 기쁨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부추기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크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제 자기의 생애 가운데 가장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반모섬에서. 그런데 그 마지막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세계를 본 요한이 본 그런 성경이라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세계, 근데 이 세계를 보았는데 영계 세계를 본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보았느냐, 먼저 들었느냐 하는 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엄연히 내가 들음에로부터 시작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다음에 봄에라고 하는 것은 4장에 접어들면서 내가 봄에 먼저 듣습니다. 예, 보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먼저 듣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계의 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 영계의 세계는 장차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 완성까지 이루어지는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간 개념을 꼭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아셔야 되는 것은 시간 개념을 우리 인간 지식 속에 들어있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건 곡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원형적인 영원부터 영원 속에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영계 세계는 이 직선적인 그런 의미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겠죠. 그럼 그건 완벽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세계는 점진적인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범죄를 하고 그런 인간들이 마지막 종착역에 도달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장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학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이제 마귀를 주관했던 사단의 악한 영, 이 불순종의 영, 이 악한 영들이 영들이 영이 이제 조장하고 있는 마귀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에게 뭐냐면 왕권을 줍니다. 왜 왕권을 주는가요? 마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성도들에게 왕권을 주는 거예요. 천년 동안 다스리다가 완성된 천국을 이루는데 저는 무천년입니다. 네. 이때가 되면 완전한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년 동안에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세죠. 권세.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권세로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을 결박시키는 그것을 보는 그러한 그 영계 세계를 보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요. 거기 보면은 보세요. 자, 마귀와 그 모든 졸개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혹한 사람들은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던져지니 거기에 사는 거기에 있는 거기에 처할 무리들이 뭐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진실이 있는 것을 거짓으로 꾸며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꾸며낸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것 같지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 분별. 저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건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륜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온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구별하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 성경.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 못 해요.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있는 말씀을 보면 심판이 있어가지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 백보좌에서 사람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 행위가 온전히 했냐 아니면 좀 잘못되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흔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하냐 못하냐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잘못됐어.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과부 보세요. 과부. 예? 과부가 성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돈 입을 드렸어요. 아주 적은 거예요.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많은 액수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요? 마음의 정성을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보세요. 바리새인이나 불법사들은 정죄하잖아요. 예? 아이 저것밖에 안 드린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저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우리를 착하다. 참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잘했다. 뭘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종들에게 어때요? 너 참 잘했다. 그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생명책에. 예? 생명책에 된 대로 12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울사도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믿음으로 증명해요. 그러고 보세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곳에 갖다 놔두고 보세요. 도덕 윤리적으로 범죄하는지 절대 범죄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보세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세상의 법정에 최고의 판단자였던 번디오 빌라도도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죄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둘러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진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예? 죄 있다고. 아니 저 사람들이 꼭 저렇게 믿어야 되냐고. 예? 비아냥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의 기준을 두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하늘의 기준을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예요? 하늘의 기준을 두고 사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말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받으면요. 그건 비아냥거림의 하나의 표징이었어요. 저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흉을 보는 그런 명칭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못된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니 그랬어요.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15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사람. 여러분과 저는요 안전빵이에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존귀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확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그 마무리하면서 올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1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내가 들으니 내가 봄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보실 때 뭐냐면은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내가 봄에 이게 다 체크를 해보세요. 마음 다섯 번인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가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나 새벽 기도에서 뭐 합니까? 말씀을 들으니, 눈을 감고 뭐 하죠 또? 내가 보니.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한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다음에 어느 분이 저녁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메일을 보내왔어요, 메일을. 그래서 많이 은혜 받았다. 왜 은혜 받습니까? 들으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안 나오고 있어 보세요. 그럼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들으니, 들음에.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에 이 성전에 보내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오니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년 동안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새벽제단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2015년 먼저가 계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